근데 쑥스러워.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버스킹을 하려고 시내에 나왔는데요. 되게 운치 있는 다리 난간을 만났어요. 그래서 거기에 앉아가지고 연주를 할 건데요. 오늘 연주하는 곡은 등대지기란 노래예요. 여러분, 등대지기란 곡 아시잖아요. 우리는 이제 동요로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노래이기도 한데, 이 곡은 원래, 영국? 영국의 민요라고 해요. 근데 그 곡이 나중에 미국의 찬송가에도 쓰였다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등대지기라는 제목으로 이제 노래를 불렀는데, 그 가사 내용이 한겨울 거친 파도에도 사람의 마음이나 그 마을을 지키는 등대지기의 그런 마음을 표현한 노래잖아요. 완전 오늘 날씨에 딱 맞고 내 마음과 딱 맞아. 왜냐면 날씨가 너무 추워. 거친 파도처럼 거친 바람이 불거든. 머리 봐봐, 나 난리가 났어. 여튼 등대지기 이번 가야금으로 편곡한 곡은 내 친구 민세나가 해준 건데, 내가 거기에다가 캐논 주법과 아리랑을 조금씩 넣어달라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중간중간 캐논 같이 이렇게 돌고 도는 부분이 있고 아리랑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음악을 들으시면서 어떤 포인트인지 한번 집어내주세요. 댓글로 몇 분 몇 초에 너 이거 나왔어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등대지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곡, 그런 따뜻한 음악을 연주함으로써 음악을 듣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이렇게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고 지친 마음에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전 연주하러 가겠습니다. 뭔가 나 처량하다? 핫팩 하나 들고. 부럽지. 마지막으로 발차기도 들어서 우리 마지막 코스니까 동일 갈게. 네. 좋아요. 자, 웃음이 안 나오면 서로 한번 같이 웃었다가 마지막으로 저 한번 웃을까요? 나 왜 몰래 찍고 있어? 나의 그 쓸쓸한 표정을. 와, 약간 부러웠다. 커플 스냅 사진 촬영하는 거 막 구경하고. 어? 내 남편 여기? 나 이게 진짜 왼수 같아. 돈도 안 벌어오고. 야, 힘들게 하고. 걷지도 못해, 지가. 내가 업고 다녀야 돼, 남편을. 우리도 그 찍자. 둘이서. 스냅 찍고. 자, 옆에 보고 웃으세요.
땡큐. English is very bad, but it was very beautiful and we really liked it. Bravo, congratulations. Oui, magnifique, vraiment. Bravo. C'est très beau. Merci beaucoup. Merci beaucoup.